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사실 오늘 원래 그 비타밀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이제 시청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어요 원래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낮에 그 유튜브 알림이 뜨더니 비타밀의 새로운 컨텐츠가 업로드가 되는 것을 보았는데 제목을 봤습니다. 근데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이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제목을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뭔 내용인지는 뭐 모르겠지만 아마 보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음악이 올라올지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그런 제목을 지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지만, 일단은 이 비디오부터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게 8월 8일날 업로드된 이제 뮤직비디오인데, 비타밀과 여기 호이답이라는 래퍼가 함께한, 알고 있어요. 예전에 영모우지랑도 이분이 협업을 했었죠. 랩 센세라는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세, 이거 일본어죠? 선생님이라는 뜻을 가진, 한마디로 이제 랩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재밌는 이름입니다. 사실 이분의 음악은 다른 몽골 래퍼들이랑은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미국에 살고 계시고, 아무래도 힙합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본토의 음악적 바이브를 이제 흡수를 해서 자기식대로 이제 표현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악적인 퀄리티나 뭐 바이브 자체가 인터내셔널을 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좀 그 미국에서도 약간 슬럼가의 삶 같은 거를 좀 잘 표현하시는 그런 래퍼인 것 같아요. 가사적으로나 뭐 뮤직비디오적으로나 보면은 약간 날것의 느낌을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죠. 아, 자꾸 그 낮에 그 영상이 올라간 그 제목이 자꾸 생각이 나서 제가 무슨 설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랩 센세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바이브가 남달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게 좋아하는 이유가 굉장히 날것 자체를 보여주니까. 사실 몽골 래퍼라고 하더라도 미국 래퍼들의 바이브도 이분한테는 있단 말이죠. 제가 뭐 몽골어 랩에 대해서 어찌 알겠습니까만은, 사실 이분을 좋아하는 팬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약간 이유는 알 것 같아. 그 알 수 없는 이유지만 귀에 들릴 때 굉장히 도판 감성을 가져다 주는 래퍼들이 있거든요. 이분이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몽골어 발음 자체가 저한테는 뭔가 프랑스어나 영국식 영어 발음처럼 들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신선함도 있어요, 저한테는. 렉서스가 되게 멋있어 보인다. 사실 뭐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옛날 같으면은 이제 제이지도 많이 언급했던 차가 렉서스기 때문에, 뭐 벤츠, 비머 이런 거와 함께 이제 힙합에서 반드시 언급돼야 될 차 중에 렉서스가 있었죠. 예.
근데 확실히 미국에서 활동하는 래퍼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환경적인 영향 탓에도 랩에서 그런 느낌들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바이브가 너무 좋아. 물론 뭐 제가 느끼기에는 몽골 본토에도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가진 래퍼들이 많이 있지만 확실히 이분들은 뭐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주는 느낌이나 이런 것 자체가 그냥 오지 감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아, 음악 되게 좋다. 워낙 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예. 저는 뭐 힙합을 오래 듣다 보니까 이런 뭐 대중적인 파퓰러한 팝적인 랩 음악들도 좋아하지만 그래도 저의 어떤 뭐 마음의 음악적인 고향은 이런 오지 바이브가 있는 음악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래퍼를 더욱더 주목하게 되는 것도 있고, 설명하다가도 아까 그 낮의 일이 자꾸 떠올라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하기 짝이 없는데, 이제 댓글 보니까 사람들이 제목 때문인지 그것을 기대해보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힙합이라는 거는 엔터테이닝이에요. 엔터테이닝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뭐 WWE나 뭐 UFC 이런 걸 봐도 경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사이에 벌어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나 이런 것들에도 우리가 많이 집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힙합이 판이 커지려면은 뭔가 자극적인 것도 필요하고 뭔가 서로가 이렇게 경쟁적인 것도 필요하고, 뭔지 아시죠? 일단 이 곡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래퍼가 가진 폼은 되게 멋지다고 생각해요. 폼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래퍼가 가져오는 그런 바이브들은 항상 폼이 일정해서, 뭐 수준이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좀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는 항상 보장하는 느낌? 그런 거는 제가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